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뿌니뿌니, 요기요시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본판 지금 이게 공지사항인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새로운 요괴들도 등장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스코어 어택도 그 전에는 빅 보스였는데 그 요기요치 3에 나오는 이제 그런 애들도 여기 스코어 어택, 일본판 스코어 어택에선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할게 지금 많은데, 그다음에 또 일본판에는 새로운 스토리, 두 번째에 있는 게 새로운 스토리 추가라는 내용이에요. 그 새로운 맵,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어 갖고 일본판에는 이제 새롭게 할 내용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본판 플레이 좀 해볼 건데, 우선은 스코어 어택 말고 새롭게 추가된 스토리, 새롭게 추가된 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은 이번에 무대는 일본을 떠나서 USA로. 이게 이제 요기요치 3 일본에 발매되었잖아요. 그 요기요치 3 내용이 미국으로 떠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크라프 야도라는 새로운 맵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새로운 요괴어치가 등장하게 된대요. 자, 한국판에는 아직 요괴어치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일본판에서는 이걸로 이제 세 번째 요괴어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용은 그 요괴어치 3의 내용은 이제 주인공의 아빠가 미국으로 떠나게 돼요. 미국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온 가족이 다 미국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났어요, 어떤 소년을. 근데 그 소년은 요괴가 보이는 소년이에요. 마크, 맥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년은 요괴를 볼수 있대요. 자, 그래서 이 소년은 어떤 소년일까? 뭐 그런 내용이네요. 새로운 맵 등장. 스크라프 야도. 추가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우선 여기에서는 강력한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 보스는 뭐 이런 앤가 봐요. 가라쿠타리안 뭐 이런 보스가 있나 봐요. 얘는 레어 아이템을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쩌리쩌리 구슬을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가는 방법은 우리가 사쿠라 EX 타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동을 할수 있네요. 자, 그리고 새로운 요괴어치가 추가되었다. 요괴어치 U1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려면은 또 시계. 예전에 요괴어치 제로 타입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재료를 모아갖고 시계를 만들 수가 있대요. 재료. 우선 여기 그 시계를 꼈을 때 효과가 발휘되는 요괴는 이 요괴어치 3에 등장하는 요괴들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이 있나 더 보면은 다른 내용은 딱히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새로운 맵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파티를 새롭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티는 요괴워치 3에 등장하는 요괴들로 한번 파티를 짜보도록 할게요. 뭐 3에 등장하는 요괴들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이 시계, 새로운 시계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네요. 우선 KK 형제. 얘네 아직 스킬 레벨이 1밖에 안 되는데 얘네도 넣고 하는 김에 프리티족으로 전부 해보죠. 그 다음에 얘는 고전이고, 얘도 넣고, 그 다음에 KK 형제가 또 있는데 얘네를 넣으면 아마 헷갈리니까 B랭크 투모냥을 넣어보고, 딱히 없네요. 공격력 증가, 토무냥을 빼고 공격력 증가가 있는 애를 넣을게요.
아, 얘는 아니네. 요기요치 3에 나오는 애가. 그냥 이런 식으로 파티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뭐 파티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 사쿠라 EX 타워 맵에서, 진달래 타워 EX 타워 맵에서 미국으로 떠나보도록 하죠. USA로. 자, 오른쪽 위에 USA 비행기를 누르면 갈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미국에 도착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 와이만해로는 열지 못하나? 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었고, 한번 맵을 보도록 하죠. 맵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다음으로 갈수 있는 것도 있나 봐요. 아,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대요. 아마 여기 맵이 끝인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추가가 되려나 봐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맵이 새롭게 추가되면은 이제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누르면 또 대화도 나와요.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이렇게 창고들이 많아갖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네요. 또 다른 캐릭터가 또 있나? 얘도 또 있네요. 얘는 누구야? 아, 얘가 맥이네요. 얘가 맥. 맥은 이런 곳을 좋아하나 봐요. 이런 창고가 많은 곳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어떤 요괴들이 나올지. 얘는 뭐야? 파카. 파카. 뭐지? 요괴들도 새롭게 추가가 된것 같아요. 지금 얘는 못 보던 요괴인데, 파파. 아, 그리고 헷갈리네. 이거 토문양 말고 이제 KK 형제는 S랭크끼리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끼리도.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체력 회복이네요. 체력 회복은 딱히 쓸 일이 없는데. 그래도 넣고 해보죠. 소문양은 스킬이, 이런 거였구나. 소문양은 쓸만하네요. 근데 이거 뭐 헷갈려서 연결하기가 어려운데. 그다음에 파란의 형. 형은, 아, 거대뿐이를 만드네요. 근데 아직 스킬 레벨이 1밖에 안 돼서 딱히 좋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얘는, 공격을 하네. 얘가 쓸만하네요. 닌자 같은 애. 자, 그 다음엔 어떤 요괴가 나올까요? 아, 얘는 핑토코온. 얘는 있던 애네요. 있던 애 원래 요괴치 3. 그리고 시계 모으는 재료들도 얻어야 되는데, 재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뭐 하다 보면 나올 텐데 한번 해보죠. 파티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갖고 다른 애로 다음에 바꿔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헷갈리기도 하고 다 노란색 노란색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러면 파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티를 대충 바꿨는데, 지금 아직 그 요괴워치 3 요괴들은 제가 잘 안 써서 스킬 레벨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약하긴 한데 한번 다른 파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요괴워치 3랑 그냥 관련 없는 요괴들도 나오네요. 그 요괴워치 3 요괴들로 하려고 하니까 평소에 안 하던 요괴라 헷갈려요. 그러면 하던 요괴로 해야 좀 잘 하는데. 아마 이게 공격력 증가 스킬이고요. 얘는 뭐더라? 아, 랜덤으로 공격을 하는 요괴였네요. 근데 이 새로운 요괴들은 잘 안 쓰다 보니까 어느 스킬을 갖고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조금 더 해보죠. 햄버거, 오바가, 오마이갓,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를 햄버거랑 합쳐갖고 놀래는 표정이 웃겨요. 스테이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적 공격력도 그냥 보통 수준이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요괴워치 3 요괴들 중에서도 방금 본 것처럼 공격력 증가 스킬을 갖고 있는 요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괴들을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한국판에는 아직 공격력 스킬, 공격력 올려주는 그런 스킬을 가진 요괴가 몇 마리 없잖아요. 근데 일본판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좀 많아요, 엄청. 좀 더 해보죠. 얘는 그냥 스테이지네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스테이지 몇 개만 플레이 해볼게요. 보스까지는 안 가고 그냥 스테이지들이 어떤지 보기만 할게요. 뭐 숨겨진 스테이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번에 또 하기로 하죠.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해야 될 게 시계, 새로운 시계 U1 타입이었나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또 해야 되니까 아직 할 게 많아요. 새로 맵이 생겼으니까 할 게 많겠죠. 그리고 하루에 다 하면은 나중에 할 게 없잖아요. 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공격력 증가. 그 다음에 랜덤으로 없애기. 그 다음에 한방 세게 공격. 오, 엄청 세네요, 얘. 이쪽은 뭐지?
마이카. 마이카도 여기 나오나 봐요. 마이카 그러는 건데. 일본판은 요괴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요괴로 파티를 해야 될지 이게 어려워요. 요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어떤 요괴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대충대충 해요. 대충대충. 이렇게 스테이지 플레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대충 해도 되더라고요. 거대 뿐이도 만들어주고. 이걸로 끝. 자, 스테이지 한 개 정도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죠. 오늘은 그냥 새로운 맵, 새로운 맵이 어떤 건지 구경을 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요괴치3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요괴한테 줄 수 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해요. 지금 보시면 아이템에 레인보우 소프트 했고 레인보우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음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음식들도 새롭게 많이 생겼어요. 어느 쪽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얘 말고, 이 악어는 악어 말고 악어를 쓰러뜨리죠. 싸울 때 배경음악도 조금 새롭게 추가되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쉽네요. 배경음악이 좀 지루해요. 피곤 타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괴워치는 진짜 캐릭터가 다양해서 그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스테이지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괴워치3와 관련된 연동된 새로운 맵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제 추가가 되었고 아까 시계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 보스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나머지 뭐 숨겨진 스테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판 혹시 하시는데 뭐 일본어를 잘 몰라갖고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